백산이 아주 풍부한 지장 보살나물이라고 하죠. 풀섬대라고도 해요. 정말 맛있는 나물입니다. 이건 조미료를 안 넣고 무쳐도 지금 막 올라와요. 여러분 조금 일찍 올라왔는데 아주 상태가 초 A급입니다. 또 계곡이라 이렇게 싹도 이렇게 양지 쪽엔 벌써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음지 쪽이라 이제 막 시작합니다. 성냥꽃도 하도 이쁘게 펴서 한껏 찍어봅니다. 상수리나무 꽃입니다. 꽃이 피면 화분의 원료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꽃이 피우고 있어요. 꼭두손이 해순입니다. 이거 염색체로 쓰지만 뿌리는 관절에 상당한 효능이 있다고 해서 많이들 계속 술을 담가서 드시기도 합니다. 산속에서 자라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해순인데 해순을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해먹으면 약용도 되지만 몸에 좋지만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산속에서 이래 여러 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크면 애들이 진딧물도 없어요. 이상하게 지금치에서 크는 거는 이게 진딧물이 덤벼갖고 먹을 수가 없는데 보물입니다. 보물 취나물이 이렇게 컸어요. 빠릅니다. 부드럽고 음지에서 큰 거라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달해순입니다. 통에서 단국나무 해놓으면 탁 최상급입니다. 산속에서 날로 먹는 오순 맛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들이 벌써 상당히 큽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서 오리나물이라고 부르는데 끝에 일찍 올라오는 게 이렇게 작은 것들은 맛있어요. 이 나물 지금 소복 잘 올라옵니다. 네, 이거는 개다리 순입니다. 개다리 덩어리인데 다리 순보다 사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같이 목나물 하는 분은 얘는 약간 쌉싸라한 맛이 더 강해요. 달해순보다 맛은 더 이게 더 좋더라고요.
개다리가 약이 되니까 이것도 약이 되겠지 뭐. 미나리 싹입니다. 아주 음지에서 햇볕도 안 보고 소복하게 잘 크고 있어요. 상당히 맛있는 나물입니다. 한번 깃꽃이 이쁘게 맺혀서 한 컷도 찍어봅니다. 한량 나물입니다. 누가 됐는지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죠. 새순 때는 맛있어요. 나물동입니다. 미나리 냉이 꽃이 양주바른 꽃에는 이렇게 번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한 가지만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피는 게 있을까요? 좀 신기하네. 단색으로. 섞여서 피고